마지막으로 좀 4.3 문제 뭐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5주년 추념식도 다가오고 있고 우리 현재 4.3의 진상 규명, 명예 회복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4.3은 진상규명 보고서에 따라서 이제 대통령께 사과해서 명예회복 과정을 거쳐서 배보상이라고 하는 9천억 정도, 한 1만 명이 조금 넘는 희생자에게 9천억 정도를 배보상하는 거고요.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4년 동안 배보상을 완료하고 나머지 이제 한 해는 미진한 부분을 하는, 그래서 대략 한 해 기준으로 한 1,850억 정도.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차질 없이 저는 배보상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게 맞느냐 틀리느냐만 4.3 중앙위원회가 심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이 심의는 70년이 넘는 걸 가지고 희생의 정도를 평가하는 게 그 말이 좀 그렇잖아요. 그냥 희생, 그걸 예를 들면 어떤 분은 무슨 뭐 100이 희생됐고 어떤 분은 70이 희생됐고 이렇게 평가하는 게 어려우니 거기까지는 뭐 행안부도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하고, 그래서 배보상 관계는 저는 잘 마무리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배보상이 이제 끝나면 그걸로 이제 4.3이 끝이 아니고 또 추가적인 진상규명도 저희들이 해야 되고, 또 어쨌든 그 희생을 바탕으로 제주도가 미래를 또 잘 해야 되기 때문에 평화 인권의 성지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 얼마 전에 제주대학교에 4.3 평화대학원의 과정을 설치하기로도 했고, 아직 좀 안 돼 있습니다만 그런 과정을 서둘러야 되고요. 또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4.3에 대한 미국의 책임 문제도 저희들도 규명을 해야 되고, 그래서 계속 그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난 한 해 4.3은 나름대로 이제 국회의원 뭐 의원님을 비롯해서 국회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자평도 하고 있고 일부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 연말에 안 좋게 그 교육과정에서 뭐 4.3과 5.18을 삭제했다가 뭐 또 갑자기 연초에 또 다시 넣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그 과정에서 국회가 이런 걸 사전에 인지를 못하고 이제 뒷북을 치고 있는 거 아니냐, 좀 역할이 좀 부족했던 게 아니냐라는 좀 비판도 있었습니다, 일부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 비판은 겸허하게 수용을 하고요. 근데 이제 국장님 말을 안 해주면 사실 뭐 알 방법이 없어요. 국회의원 아니 보고하라고 해서 보고 안 합니다. 거의 그저 결국 우리 교육 우리만 모르는 게 행안부도 몰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정부 부처끼리도 그걸 몰라서.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거죠. 지금 4.3을 주로 다루는 우리 저 5.18 민주화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과거사를 다루는 위원회가 이제 진실과 화해 위원회인데 위원장이 아주 극우 인사가 왔어요, 지금. 그리고 이번에 4.3 중앙위원도 한 분이 이제 빠져서 새로 됐는데 아주 아주 구구 변호사가 이제 와 있어서 시각이 아주 다른 분들이 지금 채워지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늘 정부에게는 행정부는 좀 균형적인 시각을 좀 가져라. 뭐 이게 여야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이 과거사라고 하는 거는 변할 수 없는 진실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마침 뺐다가 또 그래도 저희들 항의도 하고 야 그럼 되냐 해서 제주도도 열심히 하고 이래서 또 원상으로 돌아온 건 또 다행입니다. 그 인사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앞으로 근데 그런 일이 꽤 있을 거라는 그래서 말씀입니다. 그거 관련인데 진실화의 위원장도 그렇고 거기 중앙위원회 위원도 그런데 그때 이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김한규 의원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건 맞겠다라고 했는데, 뭐 법 개정은 또 헌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국회에서 앞으로 이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좀 제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의견을 당연히 제시해야 되고요. 앞에 그 진실과 화해 위원장은 그 제가 개정 법안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더라도 청문회를 거치도록 그렇게 제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의 그 중앙위원 임명 관계는 제가 그 중앙위원 임명을 담당하고 있는 4.3 행안부 부서에 제가 부서장하고 이야기를 해서 실국장들하고 그 가급적 좀 여야가 좀 동의될 수 있는 분으로 해라. 그 자기는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뭐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